자,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점 5를 기준으로 2m이 v의 속력으로 돌고 있고요. 원점 5를 기준으로 er 떨어진 지점에서 3m이 v의 속력으로 돌고 있습니다. 이때 각속도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얘기네요. 그래서 각속도 뭐 길변 각속도는 오메가죠? 오메가는 r분의 v 이런 식으로 쓸수 있죠? 그렇죠. 그러면은 우리가 오메가 A를 구해보면 R분의 V가 되고 오메가 B를 구해보면 ER분의 V가 되죠. 그러면은 오메가 A와 오메가 B를 구해보면 어떤 게더 크냐면 얘가 더 크네요. 그렇죠. 그러면 각속도는 A가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는 내용입니다. 자, 두 번째 니은은 주기에 대한 내용이에요. 주기는 A하고 B하고 어떤 게더 크냐 작으냐 이런 걸 구분하는 거죠. 주기하고의 각속도의 관계는 그냥 각속도의 식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. 자, 오메가는 한 바퀴 돌때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한 바퀴 돌때 얼마의 각도가 되냐면 2파이가 되죠. 그러니까 오메가는 t분의 2파이가 되니까 주기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분의 2파이가 되는 거죠. 그러면 t A는 얼마냐면 오메가가 얼마냐면 R분의 V에 2파이가 되는 거고 T, B는 오메가가 얼마냐면 ER분의 V고 얘가 2파이가 되는 거니까 얘 보면은 V분의 2파이 R이 되는 거고 이 T, B는 V분의 4파이 R이 되는 거예요. 그럼 TA하고 TB 중에서는 누가 더 주기가 더큰 거냐면 TB가 더 크겠죠. 그렇다면 A가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틀렸다고 볼 수가 있죠. 자, 그리고 니 디귿 같은 경우에는 진동수를 물어봤어요.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죠. 그러니까 주기하고 진동수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만약 FA하고 FB는 분명히 이렇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진동수는 A가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맞습니다. 그래서 기역 디귿이니까 4번이 정답이겠네요. 자, 문제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.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두 개의 이렇게 어깨 올라타가지고 돌고 있죠. 그림으로 그려보면 대충 이렇습니다. 얘가 이쪽이 된다면, 라지 엠이 이렇게 된다면, 스몰 엠 얘는 지금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니까 질량 중심을 대충 여기라고 잡더라도 얘는 밑에 있는 사람보다 회전 반경이 작아요.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뭐 아래는 라지 알 이렇게 하고 위에는 스몰 r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면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기역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. 기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속도는 두 사람이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죠. 각속도 오메가는 시간분에 얼마나 각도가 벌어져 있느냐, 얼마나 이동하느냐 이런 거를 따지고 있는 거죠. 두 사람을 보면은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AB 이렇게 한다면 WA와 오메가 A와 오메가 B의 각속도는 서로 같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. 편의상 아래 있는 것을 A라고 하고 위에 있는 녀석을 B라고 이렇게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를 보게 될게요. 니은을 보게 되면 구심 가속도의 크기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보다 더 크다라고 했죠. 구심 가속도 A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R분의 V제곱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또 어떤 방향으로 쓰냐면 R 오메가의 제곱이라고도 쓰게 됩니다. 왜 우리가 이 R 오메가의 제곱으로 쓰게 되냐 하면은 여기서 우리는 정보를 알수 없는 게 있어요. 뭘알수 없냐면은 이 V라고 하는 값을 알 수가 없어요. 얘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운동하고 있고 위에 있는 녀석은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데 이두 사람의 속력이 좀 달라요. 그죠? 접선 속력이 달라요. 얘는 반경이 길기 때문에 접선 속력이 좀 빠를 것 같고 얘는 반경이 좀 가깝기 때문에 접선 속력이 좀 작을 거예요. 하지만 그게 얼마나 작은지 그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.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각속도가 같다는 걸 알고 있어요. 그래서 V보다는 오메가 쪽으로 식을 유도해서 얘가 같으니까 R의 차이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되는 거죠.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하나씩 식을 세워서 생각을 해봅시다. A에 있어서의 구심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라지 R 오메가의 제곱이고 B의 경우에는 구심 가속도가 스몰 r 오메가의 제곱이에요. 그러면 당연히 A하고 이렇게 될 경우에 라지 r이 더클 테니까 이렇게 되겠죠? 그러니까 구심 가속도는 A 밑에 있는 녀석이 더 크다.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.
그렇다면 여기는 구심 가속도의 크기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보다 더 크다라고 했는데 이거 틀렸죠. 그리고 각속도는 두 사람이 서로 같다. 이거는 맞는 내용입니다. 디귿을 알아보도록 할게요. 디귿 같은 경우에는 구심력의 크기를 물어봤어요. 구심력의 크기는 이렇게 쓸수 있죠. m r v의 제곱.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여기에 v가 얼마인지 몰라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오메가가 나오는 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랬죠. 그러니까 오메가가 나오는 식으로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어요.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mr 오메가의 제곱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. 그러면 다시 a에 작용하는 구심력은 라지 m 라지 r 오메가의 제곱이고 b에 작용하는 구심력은 small m small r 오메가의 제곱이 되겠어요. 당연히 구심력은 누가 더 크냐 하면은 당연히 A가 더 크게 되겠죠. 그러니까 구심력의 크기는 위에 있는 사람이 더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틀렸죠. 그럼 정답은 처음에 기억만 맞게 되겠죠.